전원일기 한 편 찍으러 왔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다른 유튜브하고 이제 콜라보를 좀 하게 됐어요. 구독자 몇만인 줄 알아요? 몇만이죠? 40만! 아니 그런 대형마트가 우리 재펄TV 같은 구멍가게는 왜 있어? 또 기똥찬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어마어마한 차를 끌고 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자, 40만 유튜버들은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그럼 진짜? 그 차는 우리 채널에 한 번도 안 나온 차인가? 그럼.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40만 유튜버는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본업도 있다래서 진짜 버는 돈 아까 우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대해 주시죠. 가시죠.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차일지. 이거라고? 이거라고?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걸 끌고 왔다고 지금? 이거 봐봐. 저거 아니야. 요거야. 요거. 짠! 저 뭐 하자는 거지? 오늘 기본 뭐 포르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오늘 뭐 페라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들어가자. 나 근데 이 차 되게 좋아했는데. 자, 뻥치지 말고. 아, 진짜 20대 때 이거 진짜 유행이었어. 지금 위로해주지 말고. 위로해주지 마. 어머, 안녕하세요. 일반 트렌더와 다르다. 우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선입니다. 뿅고. 빡세다. 벌써 촬영 전부터 좀 빡센데요? 저 재벌TV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다들 침착하게 차 소개하시는데 저는 아주 유쾌하게 소개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리드하는 거였는데 낮에 이기는 스타일인데 낮에도 지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각 그만 잡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나요? 네, 침착하게 가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채널을 봤는데 아주 거의 대형마트던데 저희 같은 구멍가게는 어떻게 오셨는지. 남편이랑 네. 연애 때부터 이제 재벌TV 영상을 많이 봐왔고 네. 특히 저희가 차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채널을 보면서 진짜요? 카푸어 콘텐츠도 보고 나중에 우리가 뽑을 차는 뭐가 될까 하면서 좀 많이 봤죠. 아니 저는 오늘 좀 대단한 차를 좀 끌고 올 줄 알았어요. 대단하죠. 그렇구나.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 차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차 지금 따끈따끈해요. 뽑은 지 3주. 3주요? 네, 중고로 뽑은 지 3주. 이 차가 아이서티였나요? 네, 그쵸? 이 차 아이서티고요. 몇 년식이에요? 09년식입니다. 09년식? 지금 제가 대충 키로를 봤을 때 몇만 타셨죠? 저희가 샀을 때 19.5만이었어요. 19.5만, 곧 20만이 되는? 네, 20만 찍어야죠. 그럼 이거 폐차할 때까지 타실 건가요? 그거는 뭐 앞으로 뭐 아기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런 거에 따라서? 네. 어떻게 차주성가 콘텐츠에 좀 지원을 하셨나? 근데 저희가 뭔가 차주성가라고 하긴 부끄럽긴 한데 네. 그냥 조금 또래들보다 연봉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명이 뭐였죠? 채널명이 제가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채채 채널, 하나는 채세댁 채널 이렇게 있습니다. 채채 채널, 채세댁 채널?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2년생 31살입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1월 초에 결혼했거든요. 남편도 중국? 남편은 새차? 네네. 남편 새차 다행이다. 네네, 풀옵션. 난 또 남편분도 19만 된 건 줄 알고. 그건 아니야? 남편은 풀옵션 새차 반딱반딱한데. 두 분이서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벌어요?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고요. 네. S전자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유튜버나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고 한 1억 2천 정도 저도? 연봉이 2억 5천인데 이차 가격이 330만 원 주고 샀다 그랬죠? 근데 330인데 세금 떼니까 400이에요. 너무 비싸. 무슨 채널인가 이거? 자, 그럼 저희 남편도 제가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남편까지? 왜 안 나가?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 수전자 과장님이시구나. 그렇죠. 이거 i30를 진짜 사고 싶어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때요? 사고 싶어서 산 거죠. 이게 제일 저렴하니까. 남편은 좀 생각이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둘이 합해서 2억 5천이나 버는데 왜 300만 원짜리 차를 샀는지. 와이프 없을 때 얘기해 주나. 지금 바로 생각해 주세요. 어떡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한 건데 네. 40만이면 한 달에 유튜브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완전 본업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 공개할게요. 근데 이 차는 어딜 리뷰해야 되지? 어딜 특징을 잡아내야 되나. 이 i30의 장점이 뭐가 있었어요? 저렴하다. 그냥 굴러가서 샀어요.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신 거예요? 네. 진짜요? 이게 대박이 뭔지 알아요? 타이어만 명품이에요. 저 좋은 거야? 미쉐린이 껴있어요. 타이어는 어떻게 미쉐린이 껴있죠? 그 전차주가 그거 끼신 거 같더라고요. 네. 휠은 다 까놓고 이게 볼트도 없어졌네요. 진짜요? 네, 이런데 볼트도 없네요, 아예. 그거 사야 되나? 저거 볼트 있어요. 이런 차 달리다가 휠 또 빠지면 어떡해요?
안 되는데? 이거 저 브레이크 성능 되는 거죠, 이거? 점검은 받아봤는데. 아, 브레이크는 잘 된대요? 네. 아, 이거 비 오거나 눈 왔을 때 이럴 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 네, 이렇게 녹슬어 있고 좀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천천히 달리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미끄러워도 제동이 안 되거나 이럴 때도 많아요. 아. 이런 것도 점검을 좀 더 받아봐야 돼요. 네. 300만 원짜리 차 타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차 수리 컨텐츠다, 이거. 네. 와,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 썬바이저. 이게 뭔데? 야, 이거요? 비 올 때 창문 안으로 물기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편리해. 요즘 차는 이거 없어도 물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거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안쪽에서 버튼 누르면. 아, 편해요. 자동이에요, 이거는 또? 아, 이렇게? 우와, 멋있다. 오, 와, 이런 것도 자동이 되네. 야, 이거 수동일 줄. 아, 그리고 제가 감탄한 게 뭔지 알아요? 저 창문 이거 손잡이로 돌려서 여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와, 이것도 자동이네. 이쪽은 이렇게 어떻게 싸우다가 이렇게 다 찢으신 건가요? 이쪽은? 이야, 저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무겁더라고요. 이 정도면 운전할 때 팔 안 아파요? 저는 주차장 운전만 해봐서 몰라요. 아, 실제로는 안 하시고? 네. 아, 진짜요? 더 이렇게 좋은 차를 보시지 않았어요? 신차로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운전을 워낙 못 하다 보니까, 네. 신차 뽑아봤자, 네. 저기 긁고 사고 나고 그러느니, 네. 이거 연습 좀 해보자. 따로 목표가 있어서 차에 돈을 아끼시는 건가요? 집도 좀 더 좋은 데로 사고 싶고, 네. 그런 목표는 있죠. 그러면은 집도 일단 현재 자가? 저는 자가, 여기는 전세. 따로 살아? 아니, 지금 같이 살아요. 그럼 재산이 어느 정도로 모으신 거예요, 두 분이서? 남편은 손가락으로 얘기해줄까? 이렇게 약간 부끄러우니까 요 정도. 아, 요 정도? 어, 요 정도, 요 정도,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네, 요 정도 했고 저는 요 정도. 요 정도? 예. 네. 와, 그리고 9천만 원이면 많이 모았네. 곱하기 10? 와, 9억? 재산 9억에 연봉 2억 5천에 차는 330만 원짜리. 저 이래서 말을 뭐가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반대여야 되거든요. 연봉 3,300에 차 9억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래야 제가 막 텐션이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다른 데 투자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연봉을 뭐 이렇게 1억 받고 그 이후에도 받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요. 조금. 아, 부동산을? 네, 그래서 차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게 좀 더 큰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투자한 금액으로 이득을 갖고 싶다. 아, 이득을? 네네. 두 분이서 주차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후면 주차를 그렇게 엘레강스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거의 1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이거가 거의 드드드드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나 무슨 차 문제 있는 줄 알았어. 둘 다 초보신 거죠? 네. 네. 트렁크가, 아, 이거 자동은 아니네. 네. 와, 넓다. 좋네. 깨끗하네. 어우, 저 트렁크가 여태껏 상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해치백, 해치백. 짐을 많이 실 것 같진 않고, 따로 취미 생활은 하세요? 취미 생활이 뭐 독서, 영화 감상 뭐 이런 거라서 둘이. 아, 독서, 영화 감상 이런 거요? 정말 엘레강스하게 사시네. 전설의 차키죠. 와, 멋있다, 와! 저 어디 꽂는 거지, 이거? 와, 저 이런 것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어디? 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구나. 꽂고. 실내 생각보다 조용한데요? 옛날 아날로그 시기다 보니까 버튼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누르기 편하게 돼 있어요. CD도 넣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FM, AM, 라디오도 다 들을 수가 있고, 여기 온도 조절 버튼까지. 진짜 이거는 차에 초보 같아도 바로 한 번에 조작이 가능한. 야, 이거 요즘 핸드폰이 더 크겠는데?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액정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솔직히, 네. 이 차 살짝 살 때 좀 후회 안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 살짝 후회는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혼자 운전할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결혼만 안 했다면은 어떤 차를 사고 싶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네, 안 하죠. 저 포르쉐 문 두 짝짜리 사고 없어요. 와. 그 정도 살 능력이 되거든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방금 전에 제 남편이랑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 사랑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그냥 사랑한다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네. 재산도 9억이고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유튜버 겸 방송인이요. 아, 방송인이고요? 네네. 아, 어떤 방송을 하신 거예요? 저 리포터도 하고 쇼호스트도 하고 MC도 하고. 아, 다방면으로 하시는구나. 네, 방송 많이 해요. 제가 구독자가 40만이 안 돼봐서 그런데 얼마나 벌어요, 그 정도면? 아, 이게 근데 구독자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조회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뭐 진짜 많이 번다고 하면 뭐 그런 달에는 이제 소형차 한 대 정도 뽑을 수 있는. 아, 진짜요? 유튜브랑 뭐 광고 수익 같이 합쳐서 그렇게 나오고요. 네. 근데 유튜브 수익이 진짜 적다 하면은 뭐 100만 원도 안 나오고 40만인데도. 아, 그럴 때가 있어요. 40만이어도요? 네, 저는 40만 원 되면 페라리 뽑을 줄 알고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아니구나. 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아, 저는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차를 뽑았다.
결혼을 안 했더라면 네. BMW 미니 시리즈나 아니면 푸조 귀엽잖아요. 이렇게 귀여워서 푸조랑 비슷해 우리 차랑 약간 지금 푸조 208 그거랑 네. 아니면 피아트 이런 정도는 생각했었죠. 아 그래도 아이서티어도 이 차 같은 경우는 나는 뒷좌석 공간은 충분하네요. 차 크기 비해 실내 공간이 좋기는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넓어요.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차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아이소픽스가 없어요. 카시트를 꽂는 게 없어가지고 차를 포르쉐로 바꾸셔야겠네요. 아 좋다. 아니 바꿨을 텐데. 근데 박스터도 안 돼. 왜냐면 박스터는 2인승이거든요. 911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09년식 차의 도시락. 우와. 그래 있을 건 다 있네. 컵홀더도 다 있네. 이쪽에 팔걸이까지 다 있고요. 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블랙 인절미 오랜만에 보는데요. 여러분 이 가방이 차보다 비싼 가방이에요. 차보다 비싼 가방. 와. 그래도 가방은 좋은 거 매시네요. 조심히 다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딱히 이제 썬루프는 딱히 없는 차량이고 이 차를 리뷰하기에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 가방은 저분이 쇼호스트잖아요. 이거 가방 리뷰해 주실래요, 차라리? 네? 이 가방은 어떤 가방이고 몇 년식이고. 야, 여긴 어떻게 기스 하나가 없어요? 근데 저 재벌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의 연봉이라고 했을 때 보통 네. 어떤 차들을 많이 뽑으세요? 주변 분들은? 일단 2억 5천에 아이 없이 이번에 결혼하셨고 현재 집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포르쉐 매장 갔고요. 그럼 바로 갔어요. 박수를 외쳐 지금.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까요? 포르쉐도 한 대 있고 같이 가족처럼 쓸 SUV도 한 대 뽑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좋아해 이분을 오빠. 현실적으로 해주면요.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조언. 한 대만 뽑았을 때요? 네. 딱 한 대? 네. 저는 카이엔. 그럼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 카푸어 콘텐츠를 많이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푸어이신 분들에게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아, 네네. 물론 자신의 가치를 현재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배분해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도 현재를 즐기긴 즐기거든요. 네. 뭐 프라드 백도 메고 뭐. 근데 다른 가치를 더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아. 네네. 왜 자동차는 못 즐기는데? 저 이거는 우리 집에 가가지고 둘이 얘기합시다. 마력이 이제 뭐 124마력대라서 뭐 달리는 맛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저 방지턱을 그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타보셨어요? 그런 느낌. 뭐, 살짝 디스코팡팡 느낌이 조금 나긴 해요. 조금 있네요. 네. 이 차가 포르쉐랑 비슷한 게요. 바닥을 느끼면서 가요. 노면을 싹 느끼면서 가는 이 느낌이요. 마치 지금 스포츠카를 탄 느낌? 아, 나중에 위화감 없겠네. 아, 그럼요. 바로 포르쉐로 넘어가도. 아, 갈아탈 때? 네. 위화감이 없지, 야. 나중에. 연비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연비 안 따져봐서 모르겠어요. 한 번 넣어봐가지고, 기름도. 아, 기름을요? 네. 그래도 이거 잠깐이라도 운행해봤잖아요. 네. 뭐 어떻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아이서티? 09년식 아이서티. 제가 운전 초보라서 그런지 네. 밟을 때 잘 나가고 브레이크 잘 서고. 네. 채널에서 어떤 주제로 많이 좀 하세요? 일단 채채라는 채널에서는 네. 엔터테인먼트, 코미디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최세댁이라는 채널에서는 둘이 뭐 알콩달콩 살고 또 돈 관련해서 정보 알려주는 것도 해요. 아 그런 걸 좀 많이 네네, 하세요? 신혼부부 뭐 어떤 꿀팁 이런 거. 그래도 거의 그 진짜 저희로 치면 거의 대형마트에서 있었는데 저희 이제 구멍가게인데 예, 구멍가게인데 그 이제 좀 그런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래도 좀 맛집이어가지고 테이블은 한 4개밖에 없는데 줄은 좀 쓰는 이런 구멍가게 대형마트가 오니까 역시 차량이 너무 편안하네요. 네, 말을 너무 잘하시고 네. 뭐 채세댁 이 두 채널 가서도 많이 좀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가 재벌TV님의 카푸어 콘텐츠 영상을 보고 오긴 왔는데 뭐 카푸어를 선택하시던 아니면은 뭔가 집에 더 투자를 하시던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왔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만들어주시는 우리 재벌TV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구경해봐도 돼요?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얻어? 아니 어떻게 연연해? 우와! 우와! 만져도 돼요? 나도 설득당한다 이거는. 우와 엄청 좋아. 차트... 디스플레이 봐봐. 우와 이거 훨씬 좋다 진짜. 이거 차가 벤츠 다르네. 이제 그만 봐. 많이 봤다. 다 봤다.
아유, 차 구경 끝. 와, 잘 봤습니다. 우리 오늘 변치매장 한번 갔다 올까? 아니, 안 돼, 안 돼. 포르쉐? 아, 저희 오늘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장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차 나오려면은 1년 넘게 걸리는데 매장이나 한번 가보자. 안 돼, 안 돼. 오늘 우리 할 일 많아. 집 가가지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아니야, 청소해야 돼. 청소했어, 안 했어? 구경. 아니, 구경할 것도 돈 들어, 오빠. 에이, 무슨 소리야. 벤츠 매장 가면 구경값 내라고 하는데 안 돼, 우리 그래가지고. 가봤어? 아, 뭐 그렇대. 그런 소문이 있어. 그래서 안 돼. 가려면은 한 5년 뒤에 한번 가보자. 5년 뒤에. 뭘 그렇게 아쉬워해, 어? 오빠 정도면 마누라 잘 만난 거야. 언제 사냐?